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오늘도 해방일지 사운드를 BGM으로 틀어놓고 지금 아는 형님 2PM 특집 방송 중인데, 진짜 대박 감사합니다. 아, 죄송해요. 미안해. 내가 주말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예, 버블로 남기기도 조금 그랬어요. 그냥 기분이 오늘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머리랑 머리도 좀 모자랐어가지고 좀 망가지긴 했는데. 또 오늘 또 예쁘게 얼굴에 좀 분칠을 하고 오늘 스케줄은 나중에 있다가 오늘은 아니고 며칠 지나서 공개될 겁니다. 눈왜 이렇게 큼? 이제 메이크업을 해서 그래요. 다들 제가 주말에 보자 그래가지고 다들 많이 기다렸죠. 미안합니다. 쏘리 쏘리. 아, 무리는 아니고, 네. 여러분들 보는데 뭘 무리를 해요. 네. 에, 물이나 마셔야겠다. 못 빠졌어? 나 기다린다고? 아, 미안해요. 그냥 뭔가 기분이, 아, 여러분들 인스타 라이브를 켜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좀 밝게 얘기를 하고 즐겁게 얘기를 해야 될 그럴 주제잖아, 우리 팬콘이. 근데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어쨌든 약속을 못 지킨 거니까 미안합니다. 아,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자, 오늘 부금도 슬퍼. 내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음악, 나의 해방일지 OST. 오늘이라 오히려 좋아. 오빠 오늘 오니까 좋아.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식사를 아직 못 하셨나요? 난밥 먹었는데. 오늘 스케줄하고 우리 매니저와 월화수목이랑 밥 맛있게 먹고 들어왔어요. 월화수목이 항상 나밥 혼자 먹을까봐 같이 먹어주는 아주 착한 동생. 월요병이 치유된 느낌이야. 다행이네. 참, 언제 또 월요일이었다고 또 다시 월요일이 왔어, 그죠? TMI? TMI 월화수목이랑 밥 먹은 거. 부러운 월화수목. 소맥 마시면서 기다렸어. 소맥을 어디서 드시는 거예요? 시간이 정말 빨라. 팬콘 돌려내. 팬콘 돌려내. 팬콘 너무 재밌었죠. 자,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팬콘 얘기만 해봅시다. 내가 금토일 이렇게 나랑도 밥 먹어줘. 오빠 오늘 왜 이렇게 잘생김? 분칠했다고요. 예. 분. 분. 팬콘 전생 같다. 자, 팬콘
야, 이 공연을 얼마 만에 하는 건지, 그죠?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함성 해제가 돼가지고, 네, 여러분들도 소리 질수 있었고, 진짜, 그게 너무너무 다행이었죠. 진짜 다행이었죠. 뭐 저도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네. 늘 하던 일이었지만 우리가 못했었잖아요. 한동안. 그리고 지금 전역한 지가 언젠데, 그치? 심지어 앨범도 나왔었어. 2PM 앨범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공연을 못 하고 있었어. 참. 그치? 소리 지는 게 가능해서 너무 좋았지. 못 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형, JYP 연습생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오디션 합격하고 나서 얼떨떨했습니다. Any solo concert coming soon? Coming soon 하고 싶지만, 뭐 저희가 열심히 하겠죠. 예,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죠. 목이 왜 이렇게 잠겼어? 모르겠어. 오빠가 진짜 대단해 보였어요. 난 그대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 비욘드로 봤어요. 고마워요. 다행이다. 비욘드로라도 봤으니 다행이다. 자, 팬콘.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또, 저도 진짜 많이 힐링했고, 민준이 형도, 저도, 모두가 진짜 행복에 겨웠죠.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다음엔 도넥트. 예, 도넥트도 하고, 섹시레이디도 하고, 예. 저번에 들려드리지 못했던 노래들 다음에 꼭다 들려드릴게요. 비욘드로 보신 분들이 아마 현장이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뭐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이제 공연을 이제 날짜를 정하는 것부터 해서 큐시트 정하는 거, 그리고 어떤 컨셉, 그리고 115430으로, 115, 7, 4307, 두개 합치면 14. 뭐, 이런 것도, 야, 이게, 한 번도 민준 형 생일을 합해보고, 제 생일을 숫자를 합해보려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러한, 진짜 운명 같은, 그러한 조합이 됐었고, 정말 소름이었어요. 끼워 맞추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나는 뭔가 억지스러운 끼워 맞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 그냥, 어떻게 이렇게 또 이름이 멋지게 만들어질까. 뭘 어떻게 해도 2PM이구나라는 걸또한번 느꼈습니다. 네. 기분이 좋았어요. 네. 민준이 형의 생일과 제 생일이 합치면, 14라는 것도 그렇고, 어떤, 이렇게 똑같이 77로 나눠져가지고. 14는 뭐예요? 오후 2시죠, 여러분. 2시잖아요, 2시. 14시, 오후 2시죠. 그래서, 누가 그건 생각했어. 우리 1번부가 115430으로 정해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두 개를 합치면 7714. 뭐, 이 얘기를 듣고 좀 소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공연장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민준형 7곡, 저 7곡, 이렇게 솔로 무대를
준비를 해서 그렇게 또 큐시트 안에도 그러한 의미를 담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다들 이미 뭐 보시는 분들은 느끼셨겠죠. 예. 일본부 영원하셨으면. 네. 참 여러분들이랑 저희랑 재밌게 놀으라고 항상 이렇게 힘써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아,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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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예, 이거. 그지, 너무 순식간이었지. 7곡으로 우리 만족 안 되지, 당연히. 솔직히 민준이 형도 얼마나 부를 노래가 많아요. 예, 진짜 보여준 무대가 너무너무 많고. 한데, 뭐, 당연히 무대라는 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저희도 좋고, 여러분도 좋겠지만, 일단, 저희에게 제일 첫 번째 우선은, 빨리 우리가 팬분들 앞에 나타나야 된다, 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연인지, 운명인지, 참 감사하게도, 제 생일날 이렇게 날이 잡혔어요. 예. 근데 이제, 민준이 형도 너무 기뻐해줬고, 우영이 생일날 같이 공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고 얘기해줬고, 그런 마음으로 모두가 즐겁게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됐고 또 민준 형도 같이 생일 축하를 할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그 공연 115430을 안 했다면 또 민준 형 생일을 제가 또 같이 무대 위에서 축하해 줄 날이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이 다 닿았어. 그러면 됐어. 그러면 된 거야. 생일축하 노래 불러주셔서 좋았어. 아유, 고마워요. 진짜 생일날 일하는 게 제일 낫다니까. 2PM 콘서트는 언제예요? 2PM 콘서트 해야죠, 여러분. 당연히 해야죠. 저희가 제일 하고 싶죠. 예. 안 그렇겠어? 그지? 월드투어 주세요. 월드투어 저도 하고 싶어요. 얼른 빨리 또 각자 열심히 또 음반을 만들어서 빨리 새 앨범으로 또 인사하고 어떻게든 또 준비를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머리 하나가 모자를 썼더니 삐져나와. 떠잉 떠잉 정리가 안 되네. 아, 팬콘,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큐시트를 짤 때, 진짜 엄청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뭔가 그 짧은 타이밍 안에 어떠한 컨셉이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심각한 노래는 부르지 말자 였어요. 예. 뭐 사실 이렇게 똑같이 뭐 같은 노래도 부르고 또 I Like 같은 것도 부르고 좀 이렇게 메시지가 담기고 또 진지한 노래도 부르고 싶긴 했는데 그런데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 뭔가 웃고 즐기기에도 너무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냥 우리 팬분들 웃다가 가게 하자. 웃다가 너무 행복해서 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근데 또 다행히 민준이 형이 이 멋있는 무드에 또 진지한 그런 감성 발라드의 또 무대를 또 준비를 해줘가지고 서로의 딱 갭이 차이가 나는 갭이 있는 그런 무대로 또 다양하게 꾸려진 것 같아요. 돈 액트가 안 심각하다고? 돈 액트가 얼마나 심각한데?
가사를 봐요. 분위기 봐요. 애가 막 울잖아요. Don't act. 이 가사 뭐냐? Don't act. Don't act. Don't act 가사 아는 사람 얘기해봐. Don't act. 이럴 거면서 넌또왜 사랑한다 말을 해? No way. 아, 이거 오랜만에 부르려면 진짜 잘안 된다. 2PM 콘 처음인데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은근히 처음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놀랬어요, 진짜로. 너무 놀랬어요. 진짜. 나도 처음, 나도 처음. 진짜로? 진짜? 처음, 처음. 아이돌 콘서트가 2PM으로 처음이었는데 너무너무. 저는 그날 세상에서 제일 춤잘 추는 걸 봤는데. 나도 처음 갔어. 미안해. 앞으로는 쭉. 나도 처음 봤어요. 저도 누떡 미안. 에이. 미안할 일은 아니죠. 나도 처음. 우리가 미안하지. 진작에 입덕하게끔 우리가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미안하지. 20년 만에 처음 아이돌 사랑. 아, 그냥 다, 그냥 맛 뺏는 거 아니야? 이제 공연 많이 해주기. 돈 많이 벌어야지. 우리 서로 많이 벌어야 돼. 그죠? 진짜로 구기 하티 모집해줘. 구기 하티는 그 일본부에 한번 물어보세요. 나도 처음인데 오빠 생일 같이 해서 줬어. 아유, 고마워요. 내 시간은 아직도 4월 30일 못 줬어? 뭘 통장 준비 완료야? 왜 그래? 그러지 마. 아, 참 감사합니다. 예. 나 열심히 일할게.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예. 내가 더 할게. 근데 진짜 우영이 솔로 언제 함? 그러게, 언제 함? 일본부 야근해요? 안 그래도 야근해요. 늘 하고 있어요, 일본부. 야근하니까 그나마 이 결과가 나온 거야. 아, 참, 뭐. 처음 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동안 2PM 응원하면서, 뭐, 진짜 일본 투어부터 해서 해외 투어, 또 뭐, 지방에 뭐, 행사, 여러 그런 스케줄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응원해주시는 많은 팬분들이 계셨기에, 예, 또 이렇게 처음 보게 되는 팬분들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았나.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어요.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인사할 참 타이밍이 없었고, 그게 많이 부족했고. 그러니까 늘 그랬어요. 최대한, 늘 항상 우리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선으로의 최고의 결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알겠지. 또 예민하게 반응한다. 아유, 잠만, 일본부 뭐 하길래 지금 야근에 뭐 하는 거야? 뭘뭐 해, 어? 바쁘다고, 다들. 어? 바빠. 아,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우리 또 준호가, 예, 참 영광스럽게, 아, 참, 뿌듯하게도, 자랑스럽게도, 아, 좀 이렇게 또, 상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준호를 축하해 줍시다. 준호야, 너무 축하한다. 예, 정말 준호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잘 싸워왔고,
준우와 또 이렇게 늘 항상 옛날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준호와 함께했던 대화들이나 뭐 이런 그 힘들었던 그 순간들 이겨낼 때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2PM 함께 2PM 멤버에서 참 자랑스럽게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그거는 준호뿐만이 아니라 다른 멤버들한테도 진짜 제가 2PM 멤버인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는 우리 멤버들이어서 너무 고맙고. 와일드비트 다 봤어요. 와일드비트도 참 진짜 저는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같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막 뛰어다니고 길거리에서 길거리 공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물어보러 다니고 막 참.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 순간을 함께하는 게 너무 좋고 서로가 자랑스러운 존재가 더더욱이 앞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곡을 쓸 때나 뭐 하물며 예능을 나갈 때도 라디오를 나갈 때도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할 때에도 늘 그들을 대신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멤버들. 민준 형도 그렇고 찬성이도 그렇고 태견 형도 그렇고 쿤 형도 그렇고 진짜 다들 준호도 우리를 이름을 걸고 한다고 생각을 모두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이 모든 건 우리를 응원하는 거고 이 응원은 여러분들의 응원을 받고 시작된 거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게 오래 잘 지내다 보니까 이런 말이 조금 어색할 수는 있는데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는 사이이다 보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진짜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때그때 서운함도 있고 사람이니까 관계니까 아쉬운 것도 있고 섭섭한 것도 있고 다 그럴 수 있거든요. 저희가 늘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관계든 혼자 살수 있는 거 절대 없고 같이 팀으로서 간다면 대화하는 거.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겠지?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가 한게 이런 거겠지? 그게 정답이겠지라고 생각한 순간 이미 마음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믿고 절대로 상대방을 믿지만 항상 그 안에 그 순간에 진심은 있더라도 항상 의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나의 진심은 다 전해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의심하고 항상 모자라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늘더 조심하고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와 그러다 보니까 또115 430또 멤버들 다 와주고 참요 근래 이제 코로나 방역 수칙의 어떤 이제 좀이 선이 많이 좀 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마 멤버들 오는 것도 조금 더 편했을 거고, 다들 바쁜데. 뭐, 민준 형이 중간에 확진이 있긴 했었지만, 정말 우리는 모두 발을 동동 굴렸지만, 제일 많이 걱정을 했을 멤버는 민준 형이고,
민준이 형이 확진 소식이 뜨자마자 모든 전 스태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 공연을 무사히 잘 진행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바로 그 다음날 저희가 긴급 회의를 열어서 작전을 막 변경을 하고 일정을 다 조정을 하고 그래서 막그 긴박한 작전들을 세워서 저희가 잘 진행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준 형도 계속 막 타이레놀 뭐 테라플루 약도 엄청 먹어가면서 그게 또다 사실 좋은 약들은 아니잖아요. 약을 먹는다는 건. 근데 또 민폐가 안 되려고 민준 형 나름대로 또 엄청 노력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민준 형 컨디션을 매일 보고 받으면서 민준 형도 얘기해 주면서 정말 대화를 많이 나눴어요. 대화를 많이 나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연습을 먼저 민준 형 격리 해제가 풀리기 직전까지 저와 댄서 형들이 연습을 쫙 앞에 해놓고 그리고 민준 형 격리 해제가 되자마자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또 하고 그리고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연습을 또 민준이 형은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최대한 민준이 형과 접촉을 하지 않게끔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긴박하게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진짜 상봉하는 느낌으로 만나가지고 같이 리허설도 하고 하게 됐죠. 민준형이 컨디션이 다행히 빨리 좋아져서 너무너무 다행이었죠. 진짜. 네. 사실 저희가 매번 앨범과 매번 콘서트가 이렇게 순조로웠나?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꼭, 뭘 하려고 하면은, 자연재해가 우리를 맞고, 뭘 하려고 하면은 꼭이 전염병이 또 우리를 맞고, 뭐, 태풍도 보통 오면, 뭐, 이제 되게 세게 오잖아요, 태풍. 뭐 옛날 메르스도 그랬고 뭐 사스 뭐 이런 뭐 그런 뭐 병들 참 그게 늘 항상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또 하다 보면은 또 멤버 간의 부상도 있을 수 있고 뭐 본의 아니게 뭐 무대 장치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절대 순탄했던 적은 오히려 더 없었던 것 같아요. 드물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이 들이닥치면서도, 우리는 전혀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티를 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하기로 약속한 그날에 맞춰서, 준비를 하려고 매번 이를 악물고 버텼죠. 왜냐면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있었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물리적으로 이거는 불가하다 이러면 어쩔 수 없는 후퇴가 있을 때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2PM은 늘 항상 진심이었습니다. 네. 항상 2PM이 앞으로 갈수 있게끔 또 진영이 형도 그렇고 많은 우리 회사 직원분들 또 저희와 일해 주시는 많은 외주도 감독님들 스태프분들 뭐 너무 다들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셨어 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뭐 그런 경험이 지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짬이란 것도
또 쌓인 게된것 같고. 예, 그랬네요. 그러니까 또, 우리를 응원하는 거야. 함성 해제, 이런 거 다, 하늘이 돕는 그런 응원 아니겠어? 그지? 난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제가 이번에 팬콘에서 모어라는 노래를 한국에서 처음 들려드렸어요. 안무도 이번 115430에서 보여드리려고 안무도 이제 안무가님께 부탁을 드려서 처음으로 이제 만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일 첫 곡, Think About You. Think About You는 제가 이제 군 입대를 하면서 나오게 된 노래여서 저도 이제 입대를 하고 듣게 됐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녕 잠깐 안녕 했을 때 가장 마지막 곡이었다 보니까 가장 최근 곡은 우리가 다시 인사를 하기 위한 최근 곡은 가장 첫 번째 곡은 Think About You라고 생각을 했어요. 공연의 오프닝 곡으로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하는 마음으로 Think About You를 했고, 그리고 보통 제가 이제 일본 앨범을 만들 때에도 온몸에 소름이었어. 다행이다. 오프닝은 최고였어. 그지? 내 생각에 맞지? 그 일본 앨범을 만들 때에도 저는 늘 항상 그 한국어로 먼저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버전이 다 있습니다. 네, 늘 항상 있어요. 늘 항상 있어서 언제든지 한국어 버전으로 제가 들려드릴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모두 뭐 어려움 없이 무탈이 또 준비를 할수 있게 됐고, 파리샷이 참 어려웠죠. 예, 워낙 컨셉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무대, 컨셉이 있는 그런 무대다 보니까. 그런데 또 민준형과 함께하는 공연인데 너무 그런 기존의 파리샷 느낌은, 아, 이 공연 전체 흐름을 벗어나는 느낌?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아, 이거는 안무를 넣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안무를 이렇게 넣게 됐어요. 또 안무가 형들이 고생이 많았죠. 암전 부분 신박했어? 파리샷 때문에 흥 업? 아, 그게 이렇게 보기에는 참뭐 없는 것 같은 동작이어도 이게 있잖아요, 진짜 해보잖아요. 다이어트 최고야. 나중에 한번 따라해봐. 안무가 어렵지 않거든, 여러분. 그냥 파리샷 안무 버전을 댄스 버전을 참 좋아해 주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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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다음에는 내가 더 빡세게 쳐줄게. 중간에 옷 갈아입는 것도 연출이었어. 그쵸, 뭐 연출이라면 연출인데 그냥 옷 갈아입고 싶어서. 아무 부속 올려달라고. 내가 진짜 다음 공연 때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더 빡세게 쳐줄게. 춤추장 때 알려줘. 알겠어요. 그리고 마음껏 너무 좀 보고 싶어 할것 같아서 또 했고, 포뮬러도 마무리로는 꼭 해야 되는 음악이었기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랑 민준이 형이 무대를 하는데 슈퍼맨을 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슈퍼맨을 또 넣었고, 그리고 와, DJ 감미 Going Crazy는, 아,
진짜 말로 할수 없죠. 예. 마음껏 팔 휘둘리기 어떻게 하냐고. 마음껏 팔 휘둘리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려. 돌리면서 이 옆으로 대각선으로 보내. 그리고 다시 돌리고 대각선으로 보내. 알겠어? 따, 아. 오늘 밤 따다다다다다. 알겠어? 따. 먼저 일로 보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따하. 이거예요. 따하하하. 따. 일로 갔다가 다시 한번 돌렸다가 반대로 돌리는 거야. 동작은 되게 쉬워요. 탁. 그리고 앞으로 돌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당겼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이렇게 오면 돼요. 근데 그거를 몸을 이렇게 틀면 동작이 또 재밌어지지. 오늘 밤딱 했을 때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시선을 앞으로, 옆으로, 대각선. 따하하, 아. 지금 화면으로는 왼쪽을 볼 거예요. 오른쪽. 오른쪽 먼저 쳐. 치고 다시 돌려.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서 다시 대각선. 오늘 밤 정신없이 실컷 놀아볼래. 따하하, 아. 따하하, 아. 여기서 가져오고, 센터로 만나서 여기서 한번 돌려. 따하하, 아. 말로는 다 쉽죠. 아무튼, DJ 감이 고잉 크레이지. 아, 진짜. 제첫 솔로 앨범 때, 창대 형이랑 민준 형이 만들어준 One for three, board. I love you. One for three. 디제이 감미야. 민준이 형이랑 같이 디제이 감미를 언젠간 하겠지라는 생각만 있었지, 이렇게 진짜 둘이 같이 공연하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아, 네. 너무 새로웠습니다. 너무 당연한 공연이었고,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 공연 같은데, 참, 매번 각자 이제 공연하느라 바빴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너무, 이제서야 준케이와 우영이 만난 듯한 그런 무대였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 난 무대가, 뭘 해도 난 무대가 제일, 그냥 제일 나의 스트레스 해소인 것 같아. 음반을 내는 이유도, 뭐 예능을 나가는 이유도, 뭐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 이유도, 뭐 버블을 하는 이유도, 춤추장을 하는 이유도, 자갈량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앞에 무대 위에 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진짜 팬콘으로 DJ 데뷔한 줄 알았어. 제가 원래 대화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알면서. 진짜 근래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에이, 왜 없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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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없어요? 그래, 예능도 그렇고 모든 활동이 다 너의 무대로 우리 이끌기 위해서야. 맞아. 민준 오빠는
오빠 3분 얘기할 때 오빠 10분 얘기하는데. 논쟁 내용은 그때 처음 본 거였어? 아니, 뭐, 대충은, 뭐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그냥 그거 자체를 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지. 알잖아요. 그, 좀, 뭐, 뭐 유행 이런 거에 좀 별로 이렇게 관심 없는 거. 항상 제가 그런 거에 좀 느리잖아요. MBTI도 태양연금 하니까 내가 했으니까 애들이 시켜주니까 그거 알았지. 나 진짜 관심 없었을 걸? 아직도 몰랐을 수도 있어. 근데 태양연금을 하는데 내가 어디 언젠가 군대에선가 애들끼리 뭐 하다가 MBTI를 해봤었더라고. 근데 그게 MBTI인지도 몰랐어. 그래서 저번에 그때 태양연금 할때 ESFP 나왔을 때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이 나왔을 때난어 맞아 나 이거 해봤는데 이 말을 어디서 너무 많이 들어본 거예요. 봤더니 내가 뭐 이렇게 어디서 애들 친구들이었나 뭐그동그 훈련 저기 하면서 애들끼리 했던 얘기였나 군대에서였나 뭐 이렇게 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군대에서 무슨 검사하는 거였나 무슨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어디선가 했었는데 아무튼 태양공 하면서 다시 아하 맞아 이게 MBTI라는 거구나 이러면서 그랬었지. 아무튼 뭐 논쟁 그때는 뭐 나왔어? 계속 저는 ESFP였어요. 계속 뭐 자유롭대요. 계속 뭐가 자유로운 건지 모르겠어. 늦다 노래 따라 부른다고 싶었어. 뭐 어떤 노래 하는지 오픈이 됐었으면 더 쉬웠을 텐데 그죠? 그래도 많이 숙지를 하고 왔나 보네. 예, 저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 뭐 그런 거였어요. 유행 안 좋아해서 좋아. 연예인인데 유행을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게요. 성격이 안 바뀌네요. 준호랑 저도 진짜 많이 다르죠. 예, 정말. 엄청 비슷한 부분도 있긴 한데 또 엄청 다를 땐 너무 달라요. 생내 응원법을 숙지해 왔어. 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너가 트렌드 그 자체야? 아 이건 너무 오글거린다. 아니야 유행을 따라가면 장면 같지 않아. 따라갈 줄을 몰라요, 제가. 예. 제가 유행을 따라갈 줄을 몰라요. 제가 그거를 좋아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르겠어. 이게 남들이 다 이거 하니까 난 이거 안할 거야 라는 그런 고집도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뭐가 유행인지 몰라요. 예. 뭐가 유행인지 모르고, 그냥, 뭐 유행인지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그러니까 따라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왜 관심이 없어. 야 요즘은 이런 걸 다들 해 이거를 그래서 내가 그걸 해야 돼. 약간 항상 친구들도 막야 요즘 이런 거다 한다 니 해라 이런. 이걸 막 모르는데 애써 막 열심히 막 쫓으려고 해도 난 탈이 날것 같고 네, 저한테 맞게끔 제 속도에 맞게끔 제가 갈게요. 그리고 어차피 그 우리 일본부에서 항상 나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주고 그리고 뭐제 지인들도 그렇고 뭐 창대 형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 다 저를
정말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가 더 어울리고 또 이런 요즘은 이런 걸 한다 이런 게 유행이라더라 이런 걸 항상 제가 저한테 많이 이렇게 알려주고 저도 많이 듣게 돼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심각하게 받으지 않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거죠. 나도 너의 지인이 되고 싶다고요? 지인이죠. 뭐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지인이지 뭐. 그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팬콘 얘기를 이어가 보자면 온리유. 예, 진짜 제가 진짜 일을 하다가 정말 너무 힘들고 정말 막 뭔가에 혼란스러움이 있고 막 되게 피로할 때 피로감이 들때막제 몸이 지쳐 있을 때꼭 온리유 인스트 온리유 반주만 항상 틀어놓고 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어릴 적에 막 데뷔를 앞두고 있는 그때의 시절이었어서 그런지, 근데 그거 또 그렇지만 그냥 그 음악도 너무 좋잖아요, 사실. 이거 진영이 형 밑에 Rock to the Rock to the beat, yeah. Rock to the Rock to the beat, Rock to the Rock to the beat, yeah. 이게 그때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막 우리 왜 가끔 이렇게 막좀 이제 사회생활을 지금 하시는 분들은 하다 보면은 어릴 때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학창 시절이라든지. 그리고 뭐 살다 보면은 더 어릴 때막 사회생활 꼭안 해도 우리 학생분들이라고 해도 나 어렸을 때막 엄마 아빠한테 뗐었던 생각 또는 뭐 친구들이랑 다퉜을 때 또는 뭐 소풍 갔을 때막 이런 생각들에 잠길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온유가 저한테 그래요. 도대체 진영 형이 얼마나 괴롭혔냐고. 뭐 애들 데뷔시켜야 되는데 당연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끔 했어야겠지. 당연히 진영 형 입장에서는 준비를 잘해서 나가야 됐으니까. 그지?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 그지? 아, 그게 너무 좋았나요? 좋았어요, 진짜. 너무너무너무. 그리고 뭐, 당연히 2PM 노래 안할 수가 없죠. 뭐야, 쿤형이야? 뭘왜 이렇게 잘생겼어? 지금 메이크업에서 그래요. You know what? You know what? 아무튼 또 Hands Up 너무 오랜만이지만 너무 당연히 해야 될것 같은 노래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네. 단체 콘 하면 꼭 부르고 싶은 거 글쎄요. 안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 뭐 진짜 다 하고 싶지. 다 하고 싶지. 형 오늘은 꼭 화장실 당연하지. 심한시 아크로바틱 퍼포먼스 어땠어? 나랑 민준이 형 그거 진짜 완전 우리의 어떤 클라이막스 부분이었거든. 우리가 오빠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아 메이크업 했다고 이 형아. 메이크업 했다고 오늘 스케줄 했다고. 심한씨 어땠어? 나랑 민준이 형. 어? 그거 진짜 우리가 저기
야심차게 준비한 거거든. 초중딩 때 M 카고 그랬지. 아, 이형 진짜 막 달려간다 지금. 달려가. 달려오라고 쿤형은 외치지만 제가 안 갔죠. 제가 자꾸 손을 왜 들어요? 손을 갑자기 왜 드냐고요? 그냥 기분 좋은 일 있나 본데? 둘이 합방하면 안 돼요. 한잔한 것 같은데. 또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당신? 그냥 보러 달려가? 아, 참. 저런 말도 하실 줄 아세요? 군형한테 가보래. 야, 군형 바빠요. 군형 바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네, 팬콘이 참, 여러분들의 또, 즐거움 속에서 참잘 마무리가 돼서 너무나도 진짜 꿈 같고 여전히 꾼것 같고 팬콘을 시작으로 또 올해 재밌게 쭉쭉쭉쭉쭉쭉 달려봅시다. 이제 장할 양도 더 쭉쭉쭉 나올 거니까 즐겁게 재밌게 봐주시고. 정말 다행히도 저와 우리 일본부가 예상한 대로의 그림, 제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재밌을 것 같고, 그렇게 꼭, 그렇게 그걸로 팬분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군형 잘 자, 안녕.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팬분들이 그렇게 좋아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네 앞으로도 네. 장우영 하고 싶은 정말 마음대로 하는 장할양 네 많이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들 웃겨주려고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하는 건데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쿤형 잘자더 해라. 팬콘 고마워. 이제 쿤형과 나랑 내가 봤을 때이 형이 한잔 했어. 집에서 맥주 한캔 깠어 지금. 나랑 하자. 그럼 민준이 형이 또 서운해하잖아요. 민준이 형한테 또 나랑 하자 이러고 있을 거지. 내가 다 알거든, 형. 내가 형 속을 내가 다 알아요. 이미 준케이랑, 둘이 저기, 날짜 잡았지? 셋이 하자. 뭐 셋이 하든 다 같이 하든 뭐 솔로로 하든 어떻게든 해봅시다. 뭐든 좀 제발 하고 싶어요. 어우 10시 반이다. 10시 반이야. 벌써 민준이 곧 이혼해. 아, 이 형, 내가 봤을 때말 자야 돼, 지금.
자, 여러분, 10시 반이다. 또 내일도 또 우리 내일 또 하루가 또 시작되니까 우리 군형도 빨리 재우고 저도 빨리 씻고 자겠습니다. 여러분, 팬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팬콘 또 온라인 비욘드로 봐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리고 민준이 형 너무 많은 힘을 받았어요. 너무 많은 감사한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한번 아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고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 들으면서 응원 소리 들으면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네, 꼭이 인사하고 싶었어요. 지금 인스타 라이브로도 사실 다안 되겠지만 한 시간만 더 하라고요? 그렇지 않고 감사하다는 인사만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들 너무너무 고맙고 네 진짜 너무너무 고마워요. 정말 정말 목다 쉬었을 텐데 진짜 너무 고생 많았고 소중한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앞으로는 더 재미난 공연, 재미난 앨범, 재미난 우리 시간들 많이 보내도록 합시다. 아티스트 정말 고맙습니다. 아티스트. Artist. 고맙습니다. 잘 자고 우리 또 봐요. 네. 춤추장 이제 곧할것 같고 오랜만에 또 이제 팬콘이 끝났으니까 우영이가 시간이 좀 생겼을 거예요. 이제 또 보고 춤추장도 보고 FT장도 듣고 장할량도 하고 그리고 또 재미난 것들 많이 하고 있어. 많이 많이 기대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안녕. 오늘 우영이 답지 않게 차분해. 진짜 고마워하는 게 느껴진다. 나 원래 이런 애야. 그 장할량 그거 다 컨셉이야, 컨셉. 내가 다 연기하는 거야. 드림하이 제이슨 연기하는 거야. 이게 나야. 안녕. 나 연기 잘하지? 안녕. 종합 선물 세트 우영이. 잘 자요. 굿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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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시요.